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 오늘은 테크닉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테크닉이 좋아지는 방법, 연습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강의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색소폰을 이제 어느 정도 악기를 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아, 나 이렇게 테크닉이 안 좋을까? 왜 이렇게 나는 손이 빨리게 될 수가 없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좀 멋있게 기교도 하고 싶고, 애드립도 넣고 싶고, 막 되게 이렇게 멋지게 연주를 하고 싶은데, 왜 그게 되지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저도 예전에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이런, 테크닉이 좋아지는 연습 방법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테크닉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연습 방법 중에 하나, 자, 도약 연습하는 거예요. 네, 음계 도약 연습을 하는 건데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시라스파미레도 시라스파미레도 자 이거는 그냥 우리 스케일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약은 뭐냐면 이제 2도, 뭐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막 이렇게 하는 건데 2도, 3도, 자 뭐 2도까지는 뭐 2도는 그냥 그렇다 치고 3도부터 3도가 뭐냐면 자 도미 레파 이렇게 음이 세 개 도레미 레미파 이 세 개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연습을 도약 이제 도약한다 그래서 도약 이제 연습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도미레파미솔파라솔시라도시레도미레파미솔파라솔시라도시레도미레파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음씩 올라가셔야 돼요. 빨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3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도 도, 파, 레, 솔, 미, 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4개 음식 도, 파, 레, 솔, 미, 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약을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도 도, 솔, 레, 라 뭐 이런 식으로 6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도, 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6도 도, 라, 레, 지, 미, 도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7도 도, 시, 레, 도, 미, 레 그쵸. 미, 레, 파, 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도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처음에 뭐 아 이걸 다 해야 되겠다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 안 된다면 3도, 4도 정도까지라도 완벽하게 내가 연습을 좀 할 수 있다고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연습을 좀 하신다 그러면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이 됩니다. 2도 제가 앞에 2도를 안 했는데 2도 연습 같은 경우는 도레레 도레레 미미 파파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도 연습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그죠? 예, 그렇게 좀 이런 도약 연습을 조금 꾸준히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그리고 되게 좀 화려한 테크닉이나 이러한 어떤 기교 같은 걸 했었을 때 이러한 도약 연습 이런 도약 스케일 연습을 조금 내가 나중에 좀 해놓는다면 충분히 내가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약 연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아, 이렇게 해야지 패권이 좋아지는구나, 라고만 아시고,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실 것 같은데, 도약 연습 같은 경우가 정말 제일 하기 싫고, 제일 머리 써야 되고, 그래서 사실 되게 귀찮은 연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도약 연습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도약 연습도 많이 하시고, 뭐, 스케일 연습들은 당연한 거고, 반응 연습도 당연한 거지만, 테크닉이 좋아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도약 연습이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 색소폰 학교 이제 회원분들이 이거를 좀 보시고 도약 연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연주, 이런 실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저는 너무나 또 기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보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제가 요 목소리가 지금 제가 목감기가 걸렸어요. 근데도 제가 또 이제 색소폰 학교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래도 또 계속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또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감기를 무릅쓰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듣는 데에 조금 불편하셔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